이 배치는 옆돌리기를 직접 치기도 어렵고 대회전으로 치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회전으로 쳤을 때이 부분에서 돌아가는 내공과 키스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횡단샷을 칠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런데 횡단샷을 치는 것도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쳐보겠습니다. 약간의 왼쪽 회전을 주고 여기에 오도록 치면 득점이 가능한데 그런 방식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스가 있습니다. 이 키스를 어떻게 뺄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두껍게 쳐서 키스를 뺄 수도 있고 지금 이 두께보다 얇게 쳐서 내공이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키스를 뺄 수가 있는데요. 내공이 먼저 진행하는 얇은 두께를 쳐서 키스를 안전하게 제거한다. 이 방식은 쿠드롱 선수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제시해 놓은 것이 쿠드롱 선수의 방식인데, 얇은 두께를 치면서도 빨간 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회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점이 충분히 높아야, 그래야지 빨간 공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성공은 했지만, 얇은 두께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른쪽 회전이라는 역회전을 주고, 얇은 두께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잘 밀어쳐서, 노란 공을 먼저 보내는 방식으로, 키스를 제거하고 한번 득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왼쪽 회전, 즉, 뭐 11시 59분 정도의 미세한 왼쪽 회전으로, 8분의 3과 4분의 1 정도 사이의 두께를 맞추면 노란 공이 먼저 지나갈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키스 위험이 너무 높네요. 근데 이 방식이 득점은 됐는데 그런 면에서 쿠드롱 선수의 해법이 안전하기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칠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11시 55분, 3팁, 약간의 다운 스트로크, 두께는 8분의 3. 이렇게 해서 득점이 되는데요. 저는 이 방식이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은데,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쿠드롱 선수의 방식과 제 방식 참고해서 자기만의 해법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무회전으로 얇게 쳐보겠습니다. 아, 이런 키스가 있죠. 이 키스 때문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약간의 오른쪽 회전을 주고 두께를 조금 더 얇게 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치를 옆돌리기 대회전으로는 안 될까요? 이렇게 키스가 있죠. 옆돌리기도 키스, 횡단샷도 키스. 매우 어려운 배치입니다. 확률을 보고 얇은 두께의 옆돌리기를 빠른 속도로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배치는 쿠드롱 선수의 횡단샷 레슨입니다. 당구 박사의 앱에 프로샷, 벨지언즈 레슨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횡단샷을 연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배치 가지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도 챔피언이 될수 있습니다.